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공정위에서 강의하고 있는 부동산 공법 박한수입니다. 자, 그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고생들 많으셨고요.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바로 합격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실 것을 권해봅니다. 그럼 바로 올해 2021년도 10월 30일 토요일 시행된 부동산 공법 40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그걸 보시면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풀게 될 책형은 A형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부동산 공법 해서 41번 들어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 도시 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출제가 예상된 그런 내용이었죠.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맞죠? 이 공법상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 기준은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맞고요. 2번 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시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도의사가 지정을 하는 지정권자죠. 그때 이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이네들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묶어서 지정을 하게 되고요. 도의사는 자기의 도의 관할구역 내에다만 지정할 수 있죠. 이때 도후 관할구역 내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을 묶어서 도의사가 도후 관할구역 내에 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정된 사실을 통보를 해주죠. 통보를 하게 되면 그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바로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3년에 지정권자인 도의사님한테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의사가 지정을 해서 바로 통보를 하면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죠. 그런데 이 도의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는 바로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부적절한 표현이라 볼 수 있어요. 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바로 3년에 도의사한테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요. 만약 3년에 승인 신청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죠. 그때 도의사가 수립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도후 관할구역 내에 따 도의사가 지정을 해 놓았건만 이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기 벅차서 협의를 해가지고 시장군수가 도의사한테 수립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가면 그때도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해서 스스로 확정하죠. 그래서 2번 지문은 좀 부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계획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건 좀 틀렸어요. 누가 수립해야 된다고요?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도의사한테 승인을 신청하게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들은 시도의사가 3년에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수립해서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신청하게 되죠. 그래 이 구조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또 이건 수업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도 하죠.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대신 5번은 맞습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 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시가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5번 맞고 그리고 2번은 틀렸다. 그리고 3번, 4번 이 내용은 맞습니다. 아주 많이 봤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목이 있는데요. 42번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군기본계 꼭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오더라도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가 수업시간에 수없이도 다뤘던 그런 내용에서 답이 보이죠. 자,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1번이 틀렸죠.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그래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수도권은 우리 인구 5천만 명 중 2,500만이 밀집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 도시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런 두 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인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그 도시와 군에는 계획도시 계획군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인구수와 무관하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의무를 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육대광역시하고요. 그 서울 저 세종특별자치 제주특별자도 여기에서도 반드시 계획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군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바로 인구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이 계획도시 계획군이 될 수 있도록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수도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그런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시 또는 군으로서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에 각각 그 시군에서 수립하게 될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1번 지문을 통해서 바로 서술을 해놓고 있는데요. 1번 틀린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1번이 틀린 것으로서 답인데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한다 하면 무조건 수립하라고 했죠. 이유가 필요 없죠. 그래서 속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틀렸어요. 반드시 수립해야 되죠. 인구수와 무관하게.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오른편이 되도록 하려면 속하고를 속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되고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일 때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래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아주 쉬운 내용으로서 충분히 바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나갈 수 있죠. 2번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개별 도시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바로 그 도시의 미래 청산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그 청산을 제시하기 위해서 관련된 정책 방향 내용을 꼭 포함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번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꼭 포함된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정책 방향의 내용으로서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과 그리고 계획의 방향, 목표하는 내용도 꼭 포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반설에 관한 사항, 방제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꼭 포함해서 수립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 이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도시군 기본계획 하위계획이니까 사항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건 수도 없이 많이 달았던 내용이죠.
그리고 4번 이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는가? 5년마다. 이것도 엄청 많이 달았던 내용이고요. 5번 이 특광 특특 이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이네들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자기 도시에 대해 반드시 이 도시군 기본계를 수립 시행해야 되고 수립할 때 또 병행할 때 이 건은 국토교통부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이 4명은 스스로 확정을 하죠. 이때 확정할 때게요 미리 협의하고 심 걸쳐서 확정하죠. 이네들 그때 협의는 관계 그 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는 국토교통부 장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네들 청에 있는 바로 지방도시의 심의를 반드시 해서 확정하고 바로 그 내용을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바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있죠. 공보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고를 하고 우리 일반이 열람을 오가면 30일 이상 열람을 제공해서 마무리시키죠. 그래서 5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보겠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도 아주 쉽게 나왔어요. 수없이 우리가 달았던 내용이죠. 1번 틀렸는데요. 왜 틀렸냐. 그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매수무자 중 누가 매수 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도시군계획 시설증을 발행해서 체크할 수 있냐. 바로 특광 특특 시장수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 한해서만 이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그 매수 대금조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그런데 1번 보면 지방공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지방공사는 바로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자는 매수 대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채권 바로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공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일 때 한해서만 도시군계획시설조건을 대금조로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던 것이고요. 2번 너무 쉬운 거죠. 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안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수자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좀 고시해놓고 10년 지났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기 인가가 이루어진 않는 부지다. 그럴 때는 매수청구를 하게 되죠. 매수청구를 매수무자에게 했다. 그러면 매수무자들은 법적으로 사야할 의무는 없지만 매수비를 일단 결정해서 그 매수청구했던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주죠. 몇 개월 만에 알려줘야 됩니까? 늦어도 6개월 이내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려주고요. 만약 매수하러 결정해서 통보했다면 그날부터 몇 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 2년. 맞죠. 그 다음에 3번. 이 3번 지문은 너무 많이 우리가 기출이 되었던 내용이기도 해서 많이 달았던 내용이죠. 공동구 하면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이 구멍이 두 개 있으니까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할 사업장 면적은 그 면적이 얼마를 초과할 때입니까? 그러면 200만. 200만 지문을 초과하는 도시발굴계획이다, 정비계획이다, 경제자유계획이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지구다, 공공주택 사업 지구다, 도청 지정 신도시다, 뭐 이런 택지발 주고 이런 장소라면 그 사업 시행자가 꼭 공동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로 설치하는 광역설은 그것을 사업 종목으로 하는 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을 내서서 그 광역설을 설치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이 도시군계 시설 조건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특광 특특시군 후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5번 맞고요. 44번 보겠는데 이 도시군관리계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아주 쉽게 나왔죠. 답이 금방 보이죠 이거. 그래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4번 일단 틀렸습니다. 4번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 한 날부터 발생하지 다음 날이 나와서 틀렸죠. 고시 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4번 틀리고요. 나머지는 좀 쉽죠. 그래 1번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은 직접 위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국토교통장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의 계획을 위반한다든가
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사업과 관련된 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직접 단독으로 입안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도의사도 또 직접 단독으로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도호 내에 두 개 이상의 시군이 있잖아요.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입안한다. 그때도 도의사가 단독으로 입안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특별시장 광역시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 이네들은 바로 자기 관할구역에서 용용용 기사집을 입안한다. 그러면 단독으로 입안할 수 있죠. 자기 관할구역. 그런데 그런 입안을 함에 있어서 민접해 있는 그 둘 이상의 그 특광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쪽 장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협의해서 입안할지를 정하면 되죠.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장소가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다 그러면 도의사가 입안할지를 지정해서 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 걸쳤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입안할자에 대해서 그럴 때는 바로 국토교통부장이 입안할자를 정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군가를 입안할 때는 해양수산부 장관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입안권자에서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그리고 5번 지문도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지문을 보면 이 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자는 도시군관리를 입안할 수는 없고 입안을 할 수 있는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지산 대체 입 다섯 가지 사항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군가로 입안을 하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적에 위치하는 경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과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이 상업적이다. 그러면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하는 겁니다. 기초조사 자체가 생략이 되어지니까 바로 기초조사할 때 추가로 하게 되는 환경성 검토니 토지 적성평가니 재취약성분석이니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 바로 3번은 맞습니다. 우리 요약집에 이런 것들 다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맞죠. 4번이 아까 틀렸습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45번 보겠는데 45번은 개정된 내용이면서 제가 자료로서 드렸던 건데요. 그걸 아마 체크를 했다면 여러분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공부하는 분들께서는 항상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바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재빨리 그걸 체크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시험장에서 유리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내년도에도 또 이 개정된 내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새로 이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점을 꼭 참고하셔야 돼요. 자, 45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이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왜 틀렸냐? 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바로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럴 때 또 건축물을 용도배한다. 그럴 때는 그 이미 그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시됐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허용시키고 있는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런 지구단위 맞게 건축하고 용도 변경하도록 규제해버리죠. 그만큼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구속력을 갖는 그런 법과 같은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을 하고 용도 변경하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되죠.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서 엄벌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올해 개정해가지고 자료 드렸는데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지만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가선축물. 가선축물 뭐냐? 바로 임시가짜 설치한다. 임시로 설치해서 부셔버릴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임시형이니까 굳이 확정 고시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허용하겠다라는 외를 이번에 명문화시켰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가를 바로 출제를 했죠. 1번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공사기간 중 이와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이거 틀렸죠. 맞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은
너무 평이하게 출제가 된 내용들이죠.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수립합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구 안에 용도적이 있겠죠. 뭐 그 지역이 바로 주거적이냐 상업적이냐 뭐 공업적이냐 뭐 계획과적이냐 등등 이런 용도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용도적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고요. 3번. 이 시장 또는 군수란 자가 자기 지역에서 개발과 정비를 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구 지정을 위한 도시 군관리를 위반했다. 이 건은 도의사한테 결정 신청할 필요 없고 자기가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3번 맞고요.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또 지구 단위를 최종으로 결정할 때는 무슨 격으로만 결정하느냐? 도시 군관리계 맞고요. 그래 도시 군관으로 결정하게 되는 내용 6가지를 우리는 수도 없이 했죠. 용용용 기사지 알죠? 용용용 기사지 입 용도적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한 개. 그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수산장 보호구역 뭐 도시장 공구 있죠. 이런 것들을 지정 또는 변경한 개. 그다음에 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라는 개.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라는 개.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개.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 이런 것들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 군계로 결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쉬웠던 질문이고요. 5번.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 법적으로 또 정비를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5번 이 관광진흥법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관광특구 이거 개발하자 해서 묶어놓은 그런 단지죠. 여기는 보다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관광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그 장소의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지구 단위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46번 보죠. 46번도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법령상 개발행에 따른 공공시설. 이때 공공시설은 대표로 도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죠. 도로니 뭐 공원 이런 것들, 철도 뭐요, 수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시설 우리가 흔히 잡아할 수 있는 게 대표로 공원,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로 같은 거. 그래 이 공공시설 귀속, 소유권 귀속입니다.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바로 5번이 틀렸던 것이죠.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귀속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는 공공시설. 이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틀렸죠. 이때 바로 행정청인 경우 그러면 5번 맞아요.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귀속은 바로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간 자인 행정청에게 그 소유권을 무상으로 귀속시켰죠. 그런데 만약 행정청이 아닌 경우라면 행정청이 아닌 경우라면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소유권 귀속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행정청이 안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인 도를 설치해서 제공했다. 그때 도로는 관리청한테 귀속시켜주 소유권을 새롭게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런데 용도가 폐지된 것은 어떻게 되냐?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3억이었다. 그런데 용도 폐지된 그 부지의 땅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짜리를 다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3억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만 바로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5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공시설 소유권 귀속 문제 우리 요약비에 나와 있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렇죠. 자, 여기서 개발행위를 하는 갑이 있다. 이때 이자가 행정청일 수도 있고 비행정청일 수도 있다. 이때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개발행위를 하게 되는 장소까지 이렇게 구도로가 있었습니다. 구도로. 구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 대신 신도로의 개설을 바로
조건 하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 합시다. 그래서 신 도로를 이렇게 여기 도로가 있는데 그래 이렇게 신도로를 이렇게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의 허가를 내줬어요. 그때 새로운 도로를 이렇게 설치할 거 아닙니까? 새로운 도로를 이렇게 설치해서 제공했다. 새로운 도로가 설치되면 구 도로는 폐의되겠죠? 그래 이렇게 폐의된 공공설 새로 설치한 공공설 소유권 기속 문제죠. 그래 이 새로 설치한 이 공공설의 소유권 기속은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기속시킵니다. 그런데 용도 폐지된 거 있죠. 이 폐지된 이것의 소유권 어떻게 하느냐. 이 새 것을 설치했던 자가 행정청했다. 행정청이면 행정청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다 기속시켜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 새 걸 설치했던 자가 비행정청했다. 행정청이 아니었다. 그럴 때는 이거 다 이렇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새 것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3억이고 이거 용도 폐의된 게 이게 10억짜리다. 그러면 10억짜리 다 무상으로 양도해서 소유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새 걸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3억이면 3억에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이자한테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5번이 틀렸고 나머지 부분은 맞아요. 자, 47번 보겠는데요. 이것도 아무튼 46번도 뭐 중하급밖에 안 되는 것이죠. 47번 보겠는데 이 47번은 뭐 이거 아주 쉬운 문제겠죠.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4번. 이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 밀도 관리에 의해서는 해당 용도적에 적용되는 용적률, 이게 용적률을 최대한도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얼마까지 강화 적용하도록 하느냐? 50%. 그래서 4번 맞고요. 1번 왜 틀렸는가? 이 개발 밀도 관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만 지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권자인데 이네들이 지정하고 평가할 때는 반드시 자기들의 권한을 심의하고 자기들의 권한을 심의하는 기구인 지방도시는 있죠. 자기들 창에 있는데 지방도시는 심의를 반드시 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필요 없고 심의는 필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 밀도를 변경한다. 변경하든 지정하든 똑같아요. 절차가 그럴 때는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틀렸어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기반설 부담구역, 이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 고시했다면 그 안에 들어갈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죠. 이것을 기반설 설치계획을 하는데 기반설 설치계획은 몇 년에 수립 하도록됐냐? 1년.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기반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걸로 간주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은 1년, 1년으로 바꿔야 돼요. 2년, 2년을 1년, 1년을 하고요. 마지막에 다음 날이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세 간대가 틀렸어요.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꼭 나와야 돼요. 다음 날에 기반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건다 이렇게. 3번 이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설 설치비용을 기반설 설치비용 납부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기반설 설치비용을 부과해 들어가느냐? 2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 틀렸죠. 그러면 이 기반설 설치비용 부과가 있게 되면 이걸 납부할 의무자는 언제까지 갖다 내면 되냐? 바로 이 신축, 증축 허가를 받아왔던 그 건축주는요. 바로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되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는 내야 돼요. 그래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는 내야 이 사용 승인 신청하더라도 바로 사용 승인을 받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로 3번 3개월을 지으시고 2개월로 해야 되고 그리고 5번은 기반설 설치비용 납부자는 사용 승인 신청 후 7일까지 내야 한다. 틀렸죠? 사용 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말을 줘버리고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보겠는데 이 48번은 개정이 되었고 아주 또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이거 아마 문제 보시고 나서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1분이 아니라 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과 지정을 할 수 없는 장소. 이건 과학에 기출되기도 했는데요. 또 개정이 되었어요, 이게. 근데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시가와 용도라고 보는 주거, 상업, 공업적. 여기 때는 절대 지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 특광, 특특, 시장수가 지정권자인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유보용도 지역하고 바로 보존용도 지역에다만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적하고 녹지적하고 관리적하고 그 다음에 농림적하고 자연환경 보존적 이 네 가운데에다만 지정할 수 있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지정 불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한 문제 있죠. 48번 그래서 3번이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49번 이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요. 2번이 맞죠. 이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의 범위에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고시해 줍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1번은 왜 틀렸냐.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고시하는가? 도시군관리계획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기본이 틀렸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기본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건 과학에 기출되기도 했죠. 자, 3번. 3번은 시가와 조정구역은 바로 언제 실효되냐?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을 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효력을 잃게 되면 그걸 실효라 하는데 실효되면 지체 없이 그걸 지정했던 시도사가 또 국토교통장이 그걸 실효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3번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나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사는 이를 고시한다?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나면 고시할 필요 없어요. 뭐가 되면 고시한다고요? 실효되면. 실효되면 고시됩니다. 고시를. 실효된 사실 고시하지 끝났다라고 고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틀렸고요. 그리고 바로 3번에 보면 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것도 틀렸죠? 시가와 유보원이 끝났다. 끝났다면 그 사실을 고시한다. 이거 틀렸단 말이에요. 끝나면, 오늘 끝났다면 다음 날 자동적으로 바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게 돼요. 잃게 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가 실효된 사실을 고시하게 되죠. 만약 고시를 하지 않았다, 실효된 사실을 고시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이미 실효됐던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다시 살아서 유지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설령 이 직무유기차 실효고시를 하지 않았다 해도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언제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돼서 실효되느냐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난 날 다음 날이다. 이렇게 정확한 이해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좀 규제가 아주 센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요 시가와 조정구역을 도시군으로 딱 결정고시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이걸 법정된 행위라고 하는데 법정된 행위 안에서 관할 특광 특특 시장사한테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 하도록 규제합니다. 허가 안 받고 하면 그 자체가 위반자가 되고요.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해도 위반자가 되는데 위반자에게는 원상 회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데 이해하자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원상 회복을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 회복 조치하고요. 그에 따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을 시키죠. 그래서 이 법정된 행위가 아니면 거기선 할 수가 없어요. 그 법정된 행위라도 허가를 받아야만 되지 신고해가지고 될 일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도시 군객삽은 바로 하가상이 절단이다. 도시 군객삽은 도시 군가로 결제하는 삽인데요. 이 도시 군객삽도 시가와 조정 안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외적으로 국방상, 공익상 그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을 장으 요청이 들어가고 요청 받았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시가와 조정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한 건에 한해서는 별도로 허가 없이 허용을 시키고 있어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4번에서 5번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 보면 공익상 그 시가와 조정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 주민 그 말을 지어야 돼요. 주민이 요청할 수 없고요. 주민 아니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래야 돼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하여 시도사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지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군객사업은 시가와 조정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죠. 5번 시가와 조정 안에서 임목업을 채 조림 용립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틀렸어요.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5번 틀렸습니다. 자, 50번 보겠는데요. 50번도 문제가 아주 좀 쉽게 나왔죠.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게 이렇게 됐는데요. 2번이 틀렸습니다.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 예컨대 도로 설치 사업인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서 시행한다. 그럴 때 일단 둘이가 만나요. 시장 군수가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합니다. 정하면 그걸로 끝났죠. 근데 만약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 시장 또는 군수보다 더 상급자가 바로 도의사죠. 도의사 위에 국토교통장이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장이 와서 네가 해라, 네가 해라라고 시행자를 지정한 게 아니라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지정해 주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장소가 둘 이상의 광역 자치단체인 시도에 걸쳐서 하게 된다. 그럴 때는 관계 그 시도사가 협의해가지고 시행할자를 정하면 되죠. 협의가 이루어지면 끝.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자를 지정해서 고시하지면 그 자가 시행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이 3번 지문은 3번이나 기출된 내용이 되겠네요. 한국토지지도공사를 도시군객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국지공,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국지공 같은 자들이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 소재 총수의 2분의 3을 통해서 필요 없이 지정 신청에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3번 맞고 4번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 다 실식을 작성합니다.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실시하게 한 계획이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게 돼요. 그래 그 사업의 명칭 뭐 도로 설치 사업이다 공원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사업의 명칭 그 사업장의 위치 면적 이런 것들 다 적고 그 다음에 시행자는 누구다 그리고 언제 착수해서 언제 끝내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도시군객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은 사업의 착수 예정 및 준공 예정도 포함돼야 된다. 맞고요. 5번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가지고 인가권자인 뭐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시한 인가받았다 그러면 인가받은 그 계획의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가받은 내용과 달리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야 원상회복해라고 원상회복명을 내리고요.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51번. 51번은 수도 없이 출제가 됩니다라고 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아마
관심있게 정리를 했다면 다 맞혔을 거예요. 기반수로 종류와 그 해당수로 연결 틀린 거 이건데 환경 기출설 다섯 가지를 철저하게 알고 들어가라 그랬죠. 환경 기출설 물어본 문제였어요. 환경 기출설은 환경 오염을 방지하게 하여 우리가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기반수의 환경 기출설로서 암기할 때 폐폐수소 빗물 이렇게 좀 암기하자 그랬죠.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그다음에 하수도 수질오염 방지설, 빗물 저장 및 이용설, 이 다섯 가지를 암기하고 들어가라고 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건데 5번이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이 보고위생설이라 틀렸죠. 이것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은 뭐라고요? 환경기출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보건위생설은 3개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하여 설치 이용되고 있는 기반설이 보건위생설로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는 시설이 종합의료설, 그래서 종합의료설이 있고 돌아가실 때 생존자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여기에서 좀 세상을 바로 떠나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 시설 있죠. 그게 장사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축들 아무데서 잡아서 처리하면 그 전염병 확산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상 도축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잡도록 합시다 해서 이용되고 있는 기반설이 도축장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보건위생설입니다. 그래서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이 세 가지밖에 안 된다 해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들 맞췄을 거예요. 5번 틀렸죠. 그 다음에 남은 맞고요. 52번 보겠는데 52번도 꼭 시험에 나옵니다 해서 달달달 해라 그랬죠. 자, 국토의 계획 및 내용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단도가 큰 순서도 나열한 게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달달달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맞췄을 것인데요. 내년도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도 검필, 내년에 또 검필 나올 겁니다. 검필과 용지는 철저한 암기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이 근린 상압정은 용적률 최단도가 얼마냐 그러면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중, 일, 유, 근 이런 게 있거든요. 중, 일, 유, 근 해서 1500, 1300, 1100, 900 이런 것들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근린 상압적은 900. 그 다음에 공업적이 세 가지 있죠. 전용, 일반, 준공업적이 있는데 300, 350, 그 다음에 400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준공업적은 400. 그 다음에 준주거적, 주거적은 1종, 2종 전용, 1종, 2종, 3종, 일반, 준주거적인데 바로 1종 전용 주거는 100% 이하다. 그다 플러스 50석 쭉 하되 준주거적은 5층이니까 500% 이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녹적이 세 가지 있죠. 보전, 생산, 자유녹적인데 보전 녹적만 80% 이하고 생산 자연 녹적은 100% 이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80 이하고요. 이 관리적인 세 가지가 있죠. 보전 생산 계획 관리인데 보전 생산은 80 이하지만 계획은 100% 이하다. 개사백에서 건필은 40, 용률은 100% 이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수치를 달달달 하자 했으니까 암기를 했다면 이것도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었던 것이고요. 53번. 이 53번은 이건 그냥 점수 주기 한 문제였죠. 이것도 아마 수도 없이 읊었기 때문에 다들 맞췄을 거예요. 이 지정권자를 쭉 좀 정리를 해서 들어갑시다 라고 해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도시발굴기구 지정권자는 시도사하고 대도시장하고 국토교통부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도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의사, 그 다음에 도의사, 그리고 대도시장,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네들이 아니면 절대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정권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와 자치구청장, 이네들 있죠.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지정 요청자지 지정권자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 리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정권자가 될 수가 없고 지정을 제한하는 제한자에 들어갑니다. 제한자. 이때 제한할 때는 누구한테 제한하느냐? 국토교통부장한테 국가기관 밀접방권을 가지고 30만 정도 이상 규모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을 제한할 수 있지
기존권자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을이 들어가면 땡이고 나머지 기허, 니은, 디귿만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었던 것이고요. 54번 도시개발법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 일단 답은 4번으로서 이것도 약간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사, 지방사란 말이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 지방사가 원형지를 공급받았다. 그러면 공급계약을 체결부터 10년 동안 매각을 제안받습니다. 공급받아가지고 바로 이걸 개발했다. 그래서 개발공사 끝났다. 그러면 그 공사완료 공급부터 5년 동안 매각을 제안받습니다. 이 양자의 기간 중 빠른 기간이 매각 제한 기간이 되는데 바로 공사 완료가 되었다면 몇 년 이내에는 매각할 수가 없다고요? 5년. 그렇죠. 그래 5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1번에 왜 틀렸는가?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산체, 이 지방자산체가 공공사업시행제에 들어가죠. 국가 지방자산체, 그 다음에 이 공공기관인 토수는 같이 있죠.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지방사, 이런 공공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시행방식을 변경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때 시행방식을 변경할 때요, 사업장이 수용사용방식이다 그러면 그 사업 시행방식을 전부 환지방식으로 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업장이 혼용방식이다 그럴 때는 이걸 전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환지방식인 사업장을 수용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바로 수용사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틀렸어요. 혼용방식을 환지방식으로 전부 환지방식으로 바꿀 수 있지만 수용사용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2번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보출연기관, 정보출연기관이 키포인트인데 이 도시개발법상 수용사용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도시개발기관에 있는 토지 등은 시행자의 자격만 있으면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시행자 중 바로 이 국지전공인 공공사업시행자는 수용을 하게 한 토지 소자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애당초 수용 사용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될 수 없는데요. 도시발조합을 제한 나머지 민간 시행자들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런 토지 소유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있느냐? 국지전공. 그래. 그래서 2번 정부 출연기관은 국지전공이죠. 그래서 정이 나왔으니까 이네들은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하려면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동의 받을 필요 없다. 3번 이 수용 상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만 바로 그 사업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더 매수액무 토지에 따른 매수액무의 일부를 지급하게 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한 채권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가 있는데 이때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 수용상방식을 정해서 사업하는 시행자라면 다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그 시행자가 공공기관이다 그러면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틀렸죠. 이 공공기관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바로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는 없죠.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만 지급보증을 요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이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다. 이 공공택지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그 사업장에 누가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해서 공동택 건설용지로 만들면 공공택지가 되냐. 반드시 도시개발 사업을 국지전공인 공공사업시행자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수용상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공동택 건설용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공공택지가 된다라고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그 말은 바로 이 공적 주체가 사발한다 그 말이죠. 공적 주체. 그때 공적 주체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합니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그래서 경쟁 입찰이 틀렸어요. 경쟁 입찰도 아니고 추천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추천 방법을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수의계약 방법 그래야 되죠. 수의계약 방법. 그런데 누구를 바로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느냐. 학교 또는 공장 용지로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직접 개발을 하는 자. 이네들을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바로 경쟁 입찰 방법으로 그 개발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입찰되면 그때는 수익약 방법으로 선정을 해도 합법적이죠. 자, 그 다음에 55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2번이 틀렸습니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어요. 이걸 감환지라죠. 그리고 그에 따른 차액은 청산금을 바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환지 대상에서 제할 수 있다? 그 환지 대상에서 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제할 수 있냐? 토지 규모의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 있어서 그 토지가 너무 작은 토지다. A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너무 작다. 그러면 작은 토지는 그냥 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토지를 더 늘려서 증환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증환지를 받아간 자에게 청산을 증산하면 되죠. 그리고 그 또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가 너무 작은 토지예요.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직권으로 환지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규모가 작은 토지는 더 늘려서 증환지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환지 대상에 제외해서 환지 부정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땅값만 주고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2번이 틀렸습니다. 면적이 넓은 토지는 줄여서는 줄 수 있지만 환지 대상에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따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1번 지문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게요. 환지 방식은 두 가지 있죠. 땅을 땅으로 개발해 주는 평면 환지가 있고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도시개발기관에서 바로 이 시행자에게 구분 건축물 중 그 건축물을 입은 구분 소유권하고 그리고 땅에 대한 짐을 묶어서 달라고 입천지를 신청하면 입천지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평면 환지하고 입천지가 있는데요. 이때 입체 환지를 하겠나라고 환지를 작성할 때는 건축물 건축문제가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입천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환지계획의 건축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필수 포함 내용으로서 뭐 우리가 공부했죠.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필지별 관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채비지명세, 보류명세 그리고 이렇게 입천지를 할 때는 그와 관련된 내용도 또 건축계획도 포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전환되는 경우 이걸 지분적이라 하죠. 이렇게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전환된다. 다세택은 공동택에서 구분소유가 늘어나죠. 그런데 단독택은 말 그대로 소유권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전환되는 경우 그 시행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맞고요. 너무 쉽고 5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보겠는데 56번은 우리가 수없이 달았고 꼭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내용이죠. 그래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채권이다 옳은 거. 바로 4번이 맞죠. 이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 이내 5년 이상 그 말이죠. 10년 이하 그 범주 내에서 바로 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청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는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는가? 1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틀렸죠. 이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할 의무자가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56조에 따른 개발의 허가를 받게 되는 자 중 바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자만 매입 의무자 되죠. 그래서 그 바로 토지 형질 변경이지 공작물 설치가 이걸 받는 자는 매입 의무자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 수용 상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 시행자가 국지전공인 공공사업 시행자다. 그 공공사업 시행자고 공사와 관련된 독결 채권자 이자들도 이 채권을 사야 되고요.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로 지정받게 되면 그때도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이 도시발 채권 이율은 바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틀렸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게 아니라 바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 도시발채권은 시도사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3번 도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도사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서 발행 총액을 결정하느냐? 이 시도사라고 하는 자는 광역 자치단체장이죠. 이 대한민국에 있는 18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 시도사하고 그 다음에 각각 시군구인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런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시도사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부처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 도시발채권 총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틀렸죠. 3번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 이것도 수없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 5번을 보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도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도시발채권은 누구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시도사만 발행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은 발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죠. 시도사만 발행할 수 있다. 시도사가 발행할 때는 발행총회 이건에 대하여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발행하냐? 행정안전부장이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7번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죠. 우리가 출제 예상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1번이죠. 이 도시발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7가지 했습니다. 건공, 토토토물 중에서 수없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팠던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허가 대상이죠. 그래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도시발굴과 정부 간에서 바로 이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토지 합병은 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이 시가와 조정부 간에서는 토지 분할과 합병이 다 허가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어요. 자 이런 점을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58번인데 이 58번은 올해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던 내용이고 제가 개정사항을 그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거 출력받아서 체크를 했다면 마칠 수 있는 문제 있죠. 거기에 이 바로 벌금 내용이 나있죠. 58번 보면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굴의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지정 목적으로 사용하여 바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어떻게 되냐. 이자가 바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이렇게 투기 행각을 해가지고 바로 이 이익을 얻었다. 근데 이익을 얻었는데 1억 5천을 얻었다. 이것에 얼마까지 최상한선 정해서 그것에 상당한 벌금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바로 5배까지 때릴 수가 있어요. 1억 5천에 5배면 5, 5, 25, 5, 1, 5, 5. 그래서 7억 5천이죠. 7억 5천까지 때릴 수가 있는데 그 7억 5천 보니까 바로 10억 이하다. 그러면 10억을 올려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10억 이하면 10억을 올려버리자 이렇게. 그래서 답은 5번이었던 것입니다. 자, 5번이 답이었어요. 이건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보겠는데
50법은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꼭 시험에 나옵니다 해서 정리했던 것이로서 이거 아마 20초도 안 걸렸을걸. 자,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바로 정비사업이 주관경 개사업, 재개발사업, 재무사업, 그 다음 공공, 재개발, 공공, 재무사업 이렇게 크게 보면 다섯 가지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도시 저소득지 및 집단 거주 이 말 보면 볼 것도 없다. 주관경 개사사업이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60번. 60번은 약간 생각을 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조합총의 의결사항 중 대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그 말은 오직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해라 이거죠. 그건 중요하니까 그렇다 이거죠. 누구에게? 조합원들에게. 그래서 바로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하게 되는 것은 기업, 조합장, 이사, 감사의 해임. 조합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 조합의 합병과 해산도 원칙은 총회의 의결사항인데요. 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 청사 문제가 다 해결됐단 말이죠. 돈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뭐 그냥 대원에서 해산 결의해서 처리해도 돼요. 그래서 니은은 총회에서 꼭 의결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니은은 총회의 정권 의결사항이 아니고요. 대원에서 권한대행에서 의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핵심 용어냐?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일 때 완료다.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도 끝나지 않았는데 해산을 하고 온다. 그때 이 돈 문제가 엄청 복잡할 건데요. 마음대로 해산 결정 못해요. 그때는 반드시 조합원 전체 성원이 함께하는 총회를 열어서 바로 조합의 해산 문제를 의결해야 됩니다. 합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니은은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이니까 대원에서 권한대행하고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사업비. 사업비는 조합원들이 냈던 돈이죠. 그래서 정비사업비 변경. 이건 조합원에게 아주 중요하니까 총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리을. 정비사업 정합자. 뭐 설계 그리고 철거업자, 시공업자 이런 업자들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거 시공자에게 그 조합원에게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총회를 열어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기업. 디귿. 리을은 총회의 정권 의결상이고요. 니은은 대원에서 권한대행해가지고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